오늘은 태블릿 PC 재판 관련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죠, 12월 10일, 어제 변해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라는 태블릿 PC 관련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재판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판은 탄핵 찬성 세력과 또한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세력 간의 그런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탄핵의 근거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세력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것을 고소를 해야지만 되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특검, 또현 정부, 그리고 법원 할것 없이 이 재판에서 어떤 사실을 밝히거나 이걸 진실을 덮어야 됩니다. 또 강압적으로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입을 막아야 됩니다. 이 태블릿 PC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지 못하도록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또 법원에서 또 유죄를 선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뇌물을 받았다고 지금 25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비롯해서 또 태블릿 PC 관련 재판, 이런 재판은 탄핵 과정과 관련된 이런 재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성이 강한 재판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탄핵 세력에 의해서 인민재판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 재판에서 판사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것을 누가 사용했는지 한번 밝혀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최순실이 문서를 수정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JTBC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과수의 그 감정 결과나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서 보면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분명히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 사실은 태블릿 PC로 문서를 수정했다고 보도한 JTBC에게는 상당히 뼈아프고 충격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JTBC 보도하고 이 태블릿 PC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태블릿 PC는 문서를 수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JTBC에서는 이 태블릿 PC로 문서를 수정했다고 연설문 수정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JTBC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JTBC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JTBC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문서를 수정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이 지금 잘못된 것이 드러나자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JTBC에서 이미 자신들의 보도가 잘못됐고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도망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법정에서 수없이 많이 쟁점이 되고 얘기가 됐습니다. 판사도 다 이걸 뭐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이번 판결에선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다 무시가 됐습니다. 또이 태블릿 PC 안에는 대선 SNS 팀에서 근무했던 한 여성의 사진이 50장이 넘게 들어있는데 이 사진이 왜 여기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태블릿 PC의 개통자인 김한수 행정관, 그리고 김의종 행정관 사진들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런 새로운 그 증거들, 이런 그 정황들에 대해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재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인들은 하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증인 채택이 안 됐죠. 그래서 사실 재판이 졸속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만 보더라도 현 정권에서는 이 진실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검,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거의 한통속이기 때문에 이 탄핵으로 탄생한 현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태블릿 PC 관련된 어떤 내용, 어떤 진실도 일단 다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이 문제를 재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다시 공정한 기관에서 재검증을 하면 됩니다. 사실 그동안 태블릿 PC를 검찰에서도 포렌식 보고서 분석을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 포렌식 분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국가수만 하더라도 이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 하에서는 사실 국과수가 자신 있게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태블릿 PC를 감정할 때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이 아닌 다른 곳들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사실 다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 민간에서는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과수에서 감정하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감정을 한다면 객관적인 기관에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해야 될 겁니다. 또 그동안에 새로 밝혀진 내용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이라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일부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한국당에서 또 야당에서 이런 탄핵 과정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그동안 이 태블릿 PC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를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감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감정을 요청해서 결국은 법원에서 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정해서 그 결과 많은 내용들이 밝혀졌죠. 이것도 상당히 큰 소득입니다. 또 대선 SNS팀에서 근무했던 신혜원 씨가 이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던 자신의 그 동료 사진을 보고 태블릿 PC를 대선 SNS팀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거의 안 되고 다 무시가 됐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그리고 신혜원 씨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또 변희재 씨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태블릿 PC의 진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태블릿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심이 어떤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또 여론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시사뉴스 장조수입니다.